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8월 10일에 시행되는 42회 ADSP 합격을 위한 특강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늘 같이 함께하고 있는 AID의 김계철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의 앞서가지고 먼저 강의 구성, 목표 또는 시간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 40회와 41회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하게 되고 우리 순서는 1과목, 2과목, 3과목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과목을 하게 되면 40문항이고 이 첫 번째 40문항을 끝나게 되게 되면 45분에서 5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10분 쉬었다가 우리 나머지 3과목을 2시간 동안 나눠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목표라고 한다면 우리 최근 40회와 41회를 통해서 어떤 출제 유형이 바뀌었는지, 즉 단답형에서 객관형으로 바뀜에 따라서 어떤 출제 유형이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게 되고, 두 번째는 어떤 파트에서 출제가 배치가 되어 있고 어떤 형태로 출제되는지를 확인하는 것 같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기반을 통해서 42회 때는 어떤 문제가 출제될 것인지 출제 예상 포인트를 찍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과목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목 데이터 2의 파트라고 할 수가 있고 전체 10문항이 배정이 되어 있죠. 출제 유형이 바뀜으로 인해서 1과목과 2과목 공통적으로 우리 단답형 있을 때보다 오히려 득점 분포는 훨씬 더 올라간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 2과목에는 난이도 조절보다는 기존에 했던 학습 방법으로 꾸준히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반복 해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우리 1과목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파악하도록 합니다. 우리 1번 문항 전략적 가치 기반 분석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1차원적 분석과 전략 가치 기반 분석의 비교에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해당되는 보기 정답 4번이라 할 수가 있는데 1, 2, 3번 올바른 보기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중요한 건 핵심적인 비즈니스 이슈에 답을 주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반드시 복잡한 모델만이 가치 기반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다. 반대로 표현하면 오답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적 분석과 통찰력은 빅데이터 분석의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존의 성과를 유지하는 거 중요한 것 아니고 이렇게 되면 태생적으로 확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 파생 문제를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합니다. 자, 1차원적 분석과 전략 가치 기반 분석에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자, 여러분 메모하도록 합니다. 1차원적 분석 업무 효과에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태생적 한계를 갖게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전략 가치 기반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했죠? 자, 인구 통계학적 부분 또는 경제 사회 트렌드, 고객 니즈의 변화를 추가하게 되면 그걸 가치 기반 분석이라 한다는 것까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빅데이터 영향 파트입니다. 빅데이터 영향은 기업과 정부, 개인에게 다 영향을 주게 되고 결론적으로 생활 전반의 스마트화를 이루게 되죠. 자, 특정 산업군에는 영향을 많이 주고 특정 산업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건 100% 오답복이고 전반적인 기업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문항 우리 시험 문제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카테고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계열이라 문제라 할 수가 있고 데이터베이스의 특징과 DW의 특징 구분하는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특징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있고 1번과 3번, 4번 데이터베이스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응용 프로그램의 종속성이라는 것은 어디 부분에서 등장하는 건가요? 바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DBMS에 등장하는 용어죠. 우리 DBMS가 등장하게 된 것은 전에 파일 시스템이 이와 같은 응용 프로그램의 종속성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등장한 것이 바로 DBMS라 할 수가 있고 해당되는 표현은 데이터베이스는 각각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오답보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험 문제 100% 출제되는 포인트를 갖고 있는 것이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7+1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형태만 약간 다른 형태로 출제된 것이지 기본적으로 OLTP와 OLAP 개념 잘못
연결해서 출제되는 문제, SCN과 CRM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 ERP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 BI와 BA 개념을 서로 반대로 연결하는 문제, 플러스 우리 KMS와 또 이번에는 우리 다양한 이종의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을 통합해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우리는 EAI라 하게 되고 우리 8월 10일 날 여러분만 시험 보시는 것이 아니라 ADP 시험도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죠. 바로 ADP 시험에서 한 목차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EAI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준비하고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5번 문화. 우리 시험에서 두 번째 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빅데이터의 특징 3V가 있습니다. 볼륨과 버라이어티와 벨로시티가 있죠. 바로 볼륨이라는 것은 데이터 크기를 의미하게 되고 물론 이와 같은 기본적 내용도 물어볼 수 있지만 데이터 크기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크기도 준비하도록 합니다. 순서대로. 자, 해당되는 가장 데이터의 작은 단위는 비트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오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새로운 유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번 문항. 데이터의 구조화된 정도에 따라서 우리 정형 데이터 또는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시험 문제에선 각각 비정형 데이터의 특성을 물어보는 문제가 우리 40회 출제가 됐습니다. 자, 해당되는 난이도 레벨 하위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바로 비정형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6회 문제의 파생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정형 데이터의 스키마를 물어보는 문제라든가 또는 반정형 데이터의 메타 데이터를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반정형 데이터의 데이터 종류를 이번 시험에는 출제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빅데이터 활용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1번 군집 분석 개인 신용 평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군집, 즉 어떤 특정 마케팅을 이용할 때 특정 고객군을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마케팅에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기계학습 사용자의 기호를 학습해 추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넷플릭스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세 번째, 한국어는 언어 특성상 감정을 담아내기 어렵다고 하게 되는데 우리 요즘 생성형 AI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자연어 처리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어 처리, NLP라고 하게 되는데 바로 컴퓨터가 인간의 학습하는 기술과 방법을 자연어 처리라고 하게 되죠. 자, 이와 같은 거 감정 충분하게 데이터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오답이라 할 수가 있고 우리 네 번째 빅데이터 테크닉 기법 우리 교재에 보시면 7번째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사람들 간의 관계를 파악해봄으로 인해서 행동 패턴 등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바른 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8번 문항 우리 빅데이터 본질적인 변화 끊임없이 출제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출제 유형은 무조건 앞뒤 바뀌어서 출제되는 형태 그 외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고 해당되는 본질적인 변화 잘못된 것 나와 라가 반대로 엮여져 있다는 문제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배포해드린 교환 중에 일부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교환을 제가 수정사항이 있을 때 설명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트너가 바라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역량이 아닌 것은 물어봤습니다. 물론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게 되고 비즈니스 부분, 문성, 모델링, 데이터 관리, 우리 해당되는 소프트 스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답은 4번이었지만 기존 출제 기출 문제는 항상 조직 관리 부분을 하드 스킬이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이 약간씩 우리 40회, 41회에서 드러나고 있는 출제 유형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올바른 보기는 소프트 스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내용이 많아서 조금 쉬면서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0번 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하드 스킬에 대해서 알맞은 거 물어봤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을 물어보는 문제 계속적으로 출제되고 있고 결국에는 소프트 스킬은 아주 꼼꼼하게 자세하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되는 출제 포인트입니다. 이 역시 정형적 출제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41의 1과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의 1과목. 자, DIKW 계층 구조를 물어봤죠. 우리 해당되는 출제 유형 대부분 데이터의 사례, I의 사례, K의 사례, W의 사례를 통해서 각각 DIKW를 찾아내는 문제가 대부분 출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이번 형태는 우리 인포메이션을 인사이트로 바꿔서 출제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답률이 상당히 낮았을 겁니다. 자, 1번 문항이었고요. 자, 2번 문항, 우리 새로운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답률이 높았던 파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식의 유형은 크게 암묵지와 형식지로 구분하게 되는데, 자, 보기를 보시니까 다양한 전달 매체에 의한 데이터, 지식 등 인식이 가능한 자료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디지털화 바뀜으로 인해서 새로운 지식의 유형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우리는 콘텐츠라고 하게 되죠. 기존에 있는 형식지와 암묵지와 또 다른 변화라고 할 수가 있고, 너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게 콘텐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이 해당되는 지식의 유형은 세 가지 카테고리로 정의하도록 합니다. 자, 해당되는 우리 해설을 보게 되면 다양한 매체, 콘텐츠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고, 정보와 지식 전달하는 방법도 기존의 암묵지와 형식지와 아주 다른 지식의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식의 유형이라 한다면 암묵지, 형식지, 콘텐츠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0회 문제 풀이 할 때 우리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7플러스1은 한 번도 예외가 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앞에서는 40회 문제에서는 사회 기반 데이터베이스 솔루션과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을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 자, 이와 같은 3번 유형이 대표적인 우리 출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7+1 중에 어느 것이 출제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 중에 한 문항은 1과목의 출제 포지션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해당되는 용어 SCM에 관련된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40회, 41회 같은 과목을 연달아 푸는 이유는 서로 간의 추세, 변화를 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하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통해서 1과목은 난이도를 현재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여러분이 1과목에서 꼭 출제되는 포인트만 학습한다면 1과목에서는 7 문항 이하로는 떨어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1과목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당되는 빅데이터의 본질적인 변화 4가지를 물어보는 문제고요. 사전 처리에서 사후 처리를 위치를 바꿔서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5번 문항은 우리 비중에서 출제 확률이 그닥 높지 않았어요. 한 2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는 포인트를 갖고 있고, 그나마 1과목에서 꼼꼼하게 해야 될 포인트가 빅데이터의 가치 산정이 어려운 이유 3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교재 순서대로 얘기하면 데이터 활용 방식 때문에 데이터 가치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해요. 두 번째는 기존에 없던 가치 창출을 만들게 되고, 자, 세 번째는 분석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는 가치 산정이 어렵다고 하죠. 첫 번째, 폐쇄적 데이터 활용 방식은 말 그대로 폐쇄되어 있다면 어때요?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고정된 형태는 가치 산정이 용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자, 6번에서는 해당 박스를 통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알고리즘이스트의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요, 빅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뽑아내는, 통찰을 찾아내는 직업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 할 수가 있고, 알고리즘이스트는 해당되는 알고리즘 성능을 최적화시키거나 또는 이와 같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통해서 얻어지는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해주는 전문가를 알고리즘이스트라고 하게 되죠. 자, 이렇게 개념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 괜찮은지 약간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에서 우리 시험 문제 40회 때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 역시 빅데이터 위기 요인 3가지와 이거에 대한 통제 방안 3가지는
한 번도 우리 시험에 거의 빠진 적이 없습니다. 40회가 이상했던 형태라고 할 수가 있고 42회 때도 이와 같은 형태가 출제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해당되는 위기요인 통제 방안 올바르게 연결한 거고요. 데이터의 오형 중에 잘못된 건 뭘까요? 알고리즘의 접근권을 허용해 주는 건데 권한을 제한한다 했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 데이터 오형 파트에서 오답 보기로 뭐가 나왔는데 뭐가 있냐면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 접근권 허용도 이것도 잘못된 오답 보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댓글 감사합니다.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문항은 결국에는 뭘 물어보느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소프트 스킬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창의적 사고, 논리적 비판, 호기심 다 소프트 스킬에 해당이 되고 연구 윤리와 해당되는 통찰력 있는 분석과는 관련성이 떨어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 역시 새로운 유형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41회 때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량 파트에서 다수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9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요구되는 소프트 스킬에 대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라 했어요. 자, 다와 라마 해당되는 소프트 스킬에 관련된 항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 시대의 근간을 이루는 걸 패러다임이라고 하게 되고 초기에는 해당되는 디지털화 되었던 시대에서 이 데이터를 연결하는 커넥션 시대, 마지막 이 데이터를 다루게 되는 에이전시를 다루게 되죠. 이와 같은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 기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가능하다면 3과목에 많은 시간을 부으면서 여러분 3과목을 쉽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해당되는 출제 예상 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예상되는 것들 데이터베이스 이번에는 데이터 레이크가 출제되지 않았고 데이터 마트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간에 요거 잠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일상적인 데이터베이스라 하고 그걸 DW에 저장하고 그거의 부분 집합 특정 팀 특정 조직이 이용하는 저장소를 데이터 마트라고 하게 되죠. 따라서 42회 때는 DW의 특성을 물어볼 수도 있고 DW와 DM의 차이점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1과목에서는 시사적인 부분이 꼭 출제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 레이크의 정의를 물어볼 수 있는데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DW로 넘어갈 때 실시간으로 넘어가지 않고 일정 주기별로 저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분석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 원시 저장소라 할 수 있는 정형과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 레이크에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분석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출제 예상 포인트 첫 번째에서는 반드시 42회에 이 세 가지, 네 가지 키워드에선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앞에서는 기업 내부와 사회 기반 구분하기 40회 문제, 41회 문제는 SCM이 출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난이도별로 약간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도 수준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동안 40회와 41회 상당수 수험생들이 고득점을 했기 때문에 KMS가 등장할 수도 있고 또한 제가 ADP 말씀드리면서 이런 다양한 이기종의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을 통합해 주는 것 바로 EAI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늘상 출제됐던 7가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이 출제될 수가 있고 반드시 이 파트는 우리 시험 문제에서 예외가 된 적이 없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 크기 순서예요. 아까 데이터의 정의, 기본 지식을 물어봤다면 이번에는 데이터 크기 순서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 빅데이터 기능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기능이 중요한데 빅데이터의 렌즈의 기능은 바로 대표적인 사례 엔그램 뷰어가 있고 그 다음에 플랫폼의 사례에는 페이스북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례를 주어지게 되고 빅데이터의 기능을
물어보는 문항이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 역시, 5번 역시 빅데이터의 본질적인 변화 앞에 40회와 41회 꾸준하게 출제되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요. 여섯 번째 빅데이터의 기본적인 테크닉 7가지가 41회 때 출제되지 않았죠. 따라서 42회 때는 반드시 출제될 가능치가 상당히 높을 겁니다. 연관 규칙 또는 회귀 분석 또는 유형 분석, 유전 알고리즘, 기계 학습, 사회 관계망 분석 또는 감정 분석 등이 출제가 될 것인데, 그동안 우리 시험에서 빅데이터 테크닉 기법 중에서 가장 강력한 가중치어는 유전 알고리즘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유형은 사회 관객망 분석과 감정 분석을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감정 분석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 하고 그 오답 보기에 사회 관객망 분석에 관련 설명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42회 문제를 예상해 보게 됩니다. 자, 일곱 번째 빅데이터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 우리 40회는 출제되지 않았고 41회에 출제가 됐죠. 이와 같은 빅데이터 위기 요인 세 가지와 또 하나 우리 통제 방안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또 하나 우리 메모하도록 할게요. 우리 사생활 침해 할 때 이거에 관련된 보호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는데 우린 그걸 익명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죠? 익명이라는 것은 다른 데이터와 연계해서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를 익명하라고 하죠. 개념 이해하도록 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 7번과 연계되어 있는 개념이 뭐가 있어요?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이 있습니다. 가명 처리, 또 우리 데이터 마스킹 또는 데이터 값 삭제, 사례를 주어지게 되고 그 기술을 물어보는 문제가 강력한 예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우리 중간 파트에 있는 부분인데 우리 전략가치 기반 분석 파트에 있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오답 보기로 출제가 되니까 반드시 기억하도록 할게요. 우리 데이터 기반 결정을 하는 기업들은 성과가 높다라고 하게 되죠. 하지만 이와 같은 성과가 높은 기업들도 가치 분석적 통찰력은 갖췄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갖췄다고 하면 오답이고 가치 분석적이라는 것은 업무에 내재화시키는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과가 높은 기업들도 모든 업무에 데이터 기반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건 또 다른 차원이라 해석하도록 합니다. 자, 9번 문항, 제가 아까 40회 문항 풀이할 때 1차원적인 분석에 대한 한계 부분 말씀드렸어요. 또한 가치 기반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인구 통계학적, 경제 사회 트렌드, 고객 니즈의 변화를 추가하면 가치 기반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자, 또 하나 10번, 우리 이번 42회 때 강력한 가중치 있는 파트라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데이터 사이언스와 통계학의 차이, 데이터 사이언스와 데이터 마이닝의 차이점을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통계학은 정형화된 데이터만을 하게 되고 데이터 사이언스는 분석에 초점을 맞춘다는 걸 데이터 사이언스로 주어로 바꾸게 되면 오답 보기 체크하도록 합니다. 11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오히려 가중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42회 때는 오히려 가중치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꾸준하게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자, 12번 체크하도록 합니다. 자, 교재에 보시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하는 질문 방법이 크게 인포메이션과 인사이트로 구분하게 되고 이 카테고리 질문,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정보를 물어보는 질문에 만약에 통찰 관련된 질문 어구가 들어가게 되면 그 통찰 파트의 키워드가 오답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3번 문항인데요. 자, 데이터 사이언스의 핵심 구성 요소 바로 IT와 두 번째 애널리틱스, 세 번째는 비즈니스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도 다이렉트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메모하도록 할까요? 빅데이터 3요소까지 이 둘 간의 차이를
꼭 메모해서 수험 시험에 임할 때 꼭 확인하고 가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40회, 41회를 통해서 출제 빈도, 어디에서 많이 출제되는지 확인을 해봤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늘상 출제되지 않았던 것이 있기 때문에 42회 때는 출제될 수밖에 없다. 이걸 미리 대비하고 가는 거랑 전혀 의식하지 않고 가는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우리 40회, 41회 제가 확인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다수의 분들은 오히려 8문항 득점을 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우리 ADSP 시험은 단답형 있을 때와 객관형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오히려 전체적인 합격률은 약 3% 내외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3과목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과목 데이터 분석 기획 파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기획 파트는 1과목과 달리 굉장히 범위가 학습 분량이 작습니다. 따라서 지역적인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1과목에서는 시사적인 거 한 문항 간혹 출제가 되는데 2과목에서는 그런 시사적인 부분이 없고 오히려 고득점 아니면 과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2과목의 특징이라 늘상 제 수업 때 말씀드렸습니다. 자, 2과목 깔끔하게 정리하면 다수가 40회, 41회 때 만점자가 발생했던 파트가 2과목이란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위치 파악하도록 합니다. 출제가 되었으면 기출문제를 통해서 첫 번째 확인해야 할 것은 이 과목에서 어느 부분에서 출제가 됐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중치라는 것은 우리 늘상 나왔던 출제됐던 곳에서 출제가 되면 평이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가끔 3년, 5년에 한 번씩 나오는 포인트에서 출제가 되면 피부 체감도 난이도는 상승할 수밖에 없죠. 이런 포인트별로 출제 패턴 유형별로 연결하게 되면 전체적인 이 과목의 맥락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 1과목에 여기 1번에 나와 있는 데이터 분석 문화 정착이란 파트는 바로 분석 과제 관리 프로세스 파트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분석 조직 및 인력 교육 훈련 맞죠. 데이터 기반은 의사결정 문화 장착 또는 분석에 관련된 교육. 하지만 4번에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속성 교육은 바른 생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메모하도록 합니다. 툴 교육에 집중한다도 잘못된 오답 보기이죠. 이렇게 1번 출제 확률은 10% 미만이었지만 이와 같은 출제가 되었다는 것이 1번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문항은 우리 분석 조직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집중 구조, 분산 구조, 기능 구조를 구분하게 되고 이와 같은 분석 조직을 물어보는 문제 형태라고 한다면 레벨은 하라고 하게 되죠. 대표적인 집중 구조에 관련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예상을 해보건대 42회 때는 레벨을 바뀌어서 출제될 가능성이 많고 바로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라 하더라도 다음 중 집중 구조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 하게 되면 레벨은 상으로 바뀌게 되고 집중 구조를 물어보든 분산 구조를 물어보든 이와 같은 유형이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3번 분석 방법 능 계열의 문제라 할 수가 있고 KDD와 우리 크리스피 DM 빅데이터 분석 방법 능 파트에서 반드시 우리 시험 문제 두 문항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해당되는 차시에서는 오히려 출제가 훨씬 더 많이 됐다. 특이한 경우라 할 수가 있고 이걸 꼼꼼히 학습했던 수험생이라 한다면 전체 2과목은 만점에 가깝게 되는 것이죠. 해당되는 포인트는 바로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은 크게 3개의 레벨로 되어 있고 우리 페이스와 태스크와 스텝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 스텝의 순서, 그 단계 안에 단계의 순서, 단계 안에 태스크의 카테고리 구분, 그 태스크 안에 중요한 스텝 등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3번 문항에서는 바로 SOW를 물어봤지만 이번에 출제가 된다면
WBS가 산출하는 스텝이 만들어지는 태스크를 물어볼 수 있는 거 우리 시험의 예상 42의 포인트라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SOW는 비즈니스 이해 및 범위 설정에 관련된 태스크 안에서 발생하는 스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동일한 크리스피 DM에 해당되는 계층 구조를 이해하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죠. 크리스피 DM은 크게 4개의 레벨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페이스와 일반화 태스크와 세분화 태스크, 프로세스, 인스턴스로 구성이 되고, 우리 시험에서는요, 페이스와 단계와 일반화 태스크까지 아주 꼼꼼하게 알아야 됩니다. 해당되는 모델링 단계 1, 3, 4번은 바로 해당되는 모델링 단계의 태스크라 할 수가 있고, 2번은 데이터 준비에 속하는 태스크입니다. 또한 우리 오답에서는 평가 파트의 태스크라 할 수 있는 모델 적용성 평가도 다수 출제됐던 기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 5번도 역시 계층 구조를 이해하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의 분석 기획 단계의 순서로 올바른 것은 바로 태스크의 순서를 물어보는 것과 동일한 문제고 계속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해당되는 KDD의 순서를 안다. 두 번째, KDD의 전처리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 또는 KDD의 변환 내용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KDD는 출제 유형 3개로 잡게 되고요. 크리스피 DM은 6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죠. 순서를 알아야 되고 피드백 구간이 3군데 존재하죠. 이 3군데를 체크합니다. 또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크리스피 DM은 페이스 단계와 일반화 태스크 카테고리를 구분해야만 하죠. 자,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은 3개의 레벨로 되어 있고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이번에 교재 보시면 단계에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일반화 태스크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스텝에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지가 내용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각 오답 보기 형태로 출제될 가능성이 42에 아주 높아요. 자, 그걸 떠나서라도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단계 순서를 알고 그 단계별로 일반화 태스크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알아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또한 중요한 스텝들이 있습니다. SOW가 어디 태스크에서, WBS가 어느 태스크에서 생성하는지 체크 꼭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자, 6번 문화, 우리 분석 과제 발굴 범위고 하향식과 상향식 디자인 사고는 반드시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상향식과 하향식은 꾸준히 출제가 됐고 이번 42회 때는 디자인 사고와 관련된 기본 용어가 등장할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상향식이란 개념은 뭐라고요? 발산이란 단어고 영어로는 다이버스라 하게 되죠. 하향식은 우리 컨버스 또는 수염이라 하죠. 요 단어가 서로 반대로 연계가 되면 오답보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예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상향식이라는 건 뭐라고요? 분석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문제를 정의하는 걸 뭐란다? 상향식이라고 합니다.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항, 우리 해당되는 분석 과제가 과제 단위, 즉 단기 성격의 과제가 있을 거고 이걸 중장기 과제를 보는 걸 마스터 플랜 단위라 하죠. 이 두 단어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카테고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단어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Accuracy와 Deploy는요, 마스터 플랜 단위의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7번 문항도 우리 주기적으로 봤을 때 한 2년 정도 주기로 한 문항 출제 가중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이라면 제때 출제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향식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우리 프로타입이라는 것은 상향식 접근 방식이고 빅데이터 분석 환경에 적합한 거죠. 바로 상향식 빅데이터 분석 프로타입 같은 계열의 용어라고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9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자, 빅데이터 분석의 분석 기획 단계에서 수행하는 주요 태스크를 물어보는 문제였고, 앞에서 크게 유형이 벗어나지 않은 문제, 따라서 41회 문제에서는 이런 분석 방법론의 계층 구조를 물어보는 문제가 다수 출제됐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자, 분석 주제의 유형은 네 가지로 구분하죠. 분석의 대상을 알고 모르고, 분석 방법을 알고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린 2x2니까 네 가지 해당 사항이 있는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문제를 풀면 되는데, 우리 최적화, 솔루션, 관찰, 발견이 있는데 관찰이란 단어는 없고 바로 인사이트, 통찰이란 단어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험 문제 푸실 때 해당되는 내용 꼼꼼하게 확인 안 하시면 정답이 없는 문제처럼 보일 수가 있으니까, 요즘 들어 이와 같은 말 바꾸기 형태의 문제가 가끔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항상 대비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1회 파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1회 파트, 결국에는 뭘 물어보는 거죠? 좀 전에 10번 문항이라 할 수 있는 분석 주제 유형을 물어보고 있어요. 분석 방식만 알면 솔루션이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죠? 이렇게 분석 방법을 알고 모르고, 파워를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네 가지 케이스 정답을 찾게 되는 것이죠. 자, 2번. 우리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의 분석 기획 파트에 뭐가 있냐면, 프로젝트 위험 계획 대응이 있습니다. 네 가지 대응을 하게 되고, 아래에 보시면 회피 전이 완화 수용 네 가지가 있죠. 제거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는 몇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죠. 자, 이거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항. 우리 KDDD 분석 방법론은요, 키르스피 듀엠과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에 비해서 출제 가중치가 조금 낮아요. 조금 낮다 한다면 크리스피 DM이 계속적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의 가중치가 계속 있는데, 이 두 가지 분석 방법론이 안 나오는 순간 우리 1년에 한 번 정도 KDD가 나오게 됩니다. 순서를 물어보거나 데이터 전처리가 중요하니까 데이터 전처리 내용을 출제하게 되고, 그 정의, 바로 단계를 물어보는 문제, 또 변환도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와 같은 유형의 문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향시 접근 방식이 출제가 됐습니다. 상향시 접근 방식은 문제가 명확하지 않고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문제를 재정의하는 것, 상향시 접근 방식이라 하고,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도와 비지도의 구분은 타겟 변수의 존재 의무라고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상향식은 문제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지도 학습이라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자, 위치 파악을 해야만 하죠. 바로 하향식 접근 방식의 우리 문제 탐색 단계 마지막 해당되는 유사 동종 관련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말 그대로 우리 해당되는 문제 탐색 단계에는 크게 비즈니스 기반 탐색이 있고, 혁신적 관점의 탐색이 있고, 이와 같은 외부 참조 탐색이 있습니다. 외부 참조 탐색을 통해서 우리는 벤치마킹 할 수가 있고, 어떤 형태로 되어 있으면 좀 더 외부 참조 탐색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분석 유스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하고 갑니다. 자, 6번 문항, 새로운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일반 프로젝트와 달리 분석 프로젝트는 5가지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 프로젝트에는 10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10가지 중에서 처음으로 조달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 직장인이라면 이 오답률이 조금은 떨어졌어요. 오답률이 생각보다는 그닥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인프라 구매라는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아, 이건 조달 업무라는 거 여러분 아실 수 있던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은 출제 유형이라 한다면 일반적 관리상 10가지도 언제든지 문제화시켜서 만드는 것 가능하겠죠. 자, 7번 보도록 합니다. 새로운 유형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자, 분석 로드맵의 분석 체계 도입, 유효성 검증,
분석 확산 고도화 중에서 유효성 검증에 해당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우리 파트의 어느 부분과 관련되어 있냐면 우리 분석 과제 마스터 플랜 부분에서 우리 우선순위 고려 요소 분석 범위 적용 요소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 파트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우리 ROI 관점에서 시급성과 난이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처음 설계를 할 때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도입을 하면서 어떤 걸 우리가 이룰 수 있는지 첫 번째 분석 체계에 도입을 하면서 결정이 나게 되고 우리 유효성 검증이라는 건 뭘까요? 처음에 생각했던 목적과 부합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유효성 검증이고 대표적인 사례가 이와 같은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서 전 부서로 확인 못하고 일부 부서만 통해서 한번 이 목적 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유효성 검증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끝나면 효과가 입증이 되면 전 차원에서 분석 확산 고도화를 이루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이 파일럿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관 시스템 고도화는 바로 분석 확산 고도화 파트에 들어가는 내용이고 분석 마스터 플랜 수립은 훨씬 이전에 해야 되는 바로 분석 체계 도입할 때 설계하는 내용이고 PR 수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수행할지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효성 검증 이전에 행할 수 있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래서 정답이 파일럿 테스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분석 거버넌스의 체계 요소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에 관련된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마 여러분 이와 같은 3요소, 5요소가 여러분한테는 약간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9번 문항, 새로운 유형의 문항이었습니다. 분석 조직 파트였는데 우리 40회 때는 뭐가 나왔죠? 바로 분산 구조에 다이렉트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고 41회 파트에서는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해당되는 분석 파트에서는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관이 아니죠. 그 의사결정을 누가 내리나요? 경영진이 내리는 것이죠. 따라서 해당되는 새로운 유형 3번이 오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걸 기반으로 한다면 42회 때는 제가 보기에는 분산 구조의 특징 중 올바르지 않은 것, 집중 구조의 특징 중 올바르지 않은 유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0번. 우리 시험 문제에서 40회와 41회를 봤을 때 늘상 나왔던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자, 10번 문항을 보면서 바로 특정 조직의 진단 항목을 파악해 보는 게 뭐가 있다고요? 분석 순비도와 분석 성숙도가 있었는데 출제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여러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석 준비도와 성숙도를 통해서 그 기업이 도입형인지 준비형인지 정착형인지 확산형인지 판단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는 지금까지 두 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당되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대비하셔야만 합니다. 자, 우리 한번 42회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분석 주제 유형 우리 시험 문제에서 2x2 네 가지 경우 출제될 수가 있고 분석 기획 시 고려 사항 파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우리 비정형 데이터 1과목에서 나왔잖아요. 비정형, 반정형 또는 정형 데이터를 이 과목에서도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유념하셔야 하고요. 늘상 우리 시험 문제에서 분석 방법론의 구성 요소 교재에 보시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꼭 체크하고 가도록 합니다. 자, 네 번째 분석 모형 프로세스 모델이 있죠. 포포스 모델과 나선형 모델, 프로타임 모델이 있고 제가 보기엔 강력한 42회 예상 키워드입니다. 5번은 전통적으로 계층 구조를 이해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 크리스피 DM의 피드백 구간,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의 두 개의 피드백 구간 꼭 확인하고 가도록 하고 계층 구조를 이해하는 것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당되는 KDD와 크리스피 DM,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은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6번 상향식과 하향식이 다수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주기적으로 봤을 때는 디자인 사고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상향식, 하향식에서 한 문항이 배정이 되겠죠. 이렇게 돌아보건대 우리 하향식 접근 방식 중에서 혁신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스팁이라는 거, 거시적 관점 요인, 그죠? 이런 포인트 이번에 그동안 뜸 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런 문항이 출제가 되면 오답률은 당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여기 아래 문구가 있습니다. 자, 우리 분석 마스터 플랜 파트에서 하향식 접근 방식에서 문제 탐색의 기본적인 내용은 뭐라고요? 세부적인 구현 및 솔루션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치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향식 접근 방식에서 문제 탐색에다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걸 반대로 설명하게 되면 대표적인 오답보기가 되는 것이죠. 자, 꼭 기억하고 체크하고 가도록 합니다. 또 일곱 번째 보시면 빅데이터 분석 환경에서 프로토타이핑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필요 데이터 정의하기 어려울 때, 뭐가 문제 정의가 모를 때, 계속 목적이 가변적일 때 이런 프로토타이핑을 만듦으로 인해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만약에 7번 문항이 나오게 되면 오답률은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8번 분석과제 정의서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상향식과 하향식 접근 방식의 그 다음 순서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분석과제 발굴을 하고 분석 프로젝트 투입할 때 어떤 구체적인 결과물이 필요한데 그것이 분석과제 정의서라고 하고, 가능하다면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 중 분석과제 정의서 항목이 아닌 것은 대표적인 예상 출제 포인트라 할 수가 있습니다. 9번, 우리 40회랑 41회를 보게 되면 분석 프로젝트의 다섯 가지 관리 사항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리시전과 accuracy가 제가 보기에는 42회의 강력한 예상 문제고 여러분이 꼭 확인하고 가야 할 포인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번, 우리 일반 프로젝트의 10가지 항목이 있는데 우리 좀 전에는 조달이 출제가 됐죠. 타임은 유연한 관리 기법입니다. 철저한 통제라고 하게 되면 오답보기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1, 2가 뭐 이렇게 정리하고 여러분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3과목을 차근차근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정확하게 46분이고 10분 쉬었다가 우리 56분에 이 자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56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